예대인을 약 올린 게 아니었다지만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. 테니스 스타 보즈니아키 얘기인데요. 마스터스 우승자 조던 스피스에게 축하를 보낸 글로 맥킬로이를 한방 먹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이원주 기자입니다. 두 번째 도전한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던 스피스.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성공시킨 뒤 환하게 웃습니다. 18언더파, 마스터스 최저 타수 타이 기록입니다. 21세 8개월로 타이거 우즈에 이은 두 번째 최연소 우승이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승부를 고수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까지. 미국 골프의 희망으로 떠오른 스피스에게 테니스 스타 보즈니아키가 SNS에 남긴 축하글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. 보즈니아키의 글 가운데 시작부터 불이 붙었고 추격조차 허락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그의 전 연인 맥킬로이를 겨냥했다는 겁니다. 2011년 마스터스는 맥킬로이에겐 지울 수 없는 악몽입니다. 3라운드까지 4타차 단독 선두를 질주했는데 마지막 날 8오버파를 기록하면서 공동 15위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. 논란이 일자 보즈니아키는 또 한 번 글을 올려야 했습니다. 단지 스피스에게 축하를 보낸 것뿐이었으며 팬들도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올 때가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맥킬로이를 향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.